레벨 11짜리에요. 뭐냐, 매달만 400이 된다면은 우리 3군단 가시면 됩니다. 아, 라면 맛있다. 프랑스 길드, 프랑스 길드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길드명, 닉네임, 그리고 순위 얘기해 주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봅시다. 원래 이 게임이 골드가 훨씬 더 부족해요. 왜냐면 골드 쓰임새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프랑스 하이빔 동무님 어서오십시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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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거죠? 함정카드 발동인가요? 프랑스 이름 두개 있거든요? 이거 함정카드 발동인가요? 아까 닉네임 뭐라고 그랬죠? 잠시만요. 닉네임이 아, 이 스킨달, 이 스킨달 이거다! 이 스킨달 봤나? 와, 한 번에 찾았다. 야,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 한 번에 찾, 한 번에. 야, 역시 잘 찍는다니까. 자, 봅시다. 오, 화약시대네요. 성벽, 바시고 번에 발리스타를 보호하시려고 지금 이중으로 겹쳤고, 이분도 마찬가지. 성문 하나 남는 게 없네. 차라리, 아, 여기는 어차피, 그게 뭐냐, 낙수금을 수비형이 나갈 필요가 없구나, 일론. 일론, 이력이 다 붙어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보자, 업그레이드 하고 계시는 게,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계시고,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계시네요. 괜찮네요. 잘 배치하셨어요. 근데 이 투석기를 있잖아요. 약간만 한 칸만 이거하고 바꾸시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투석기를 이거하고 바꾸시면은 여기 적이 들어왔을 때 여기 지원이 되니까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짧지만 짧은 조언이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언만 할 뿐. 나의 모든 지출을 선병에 들어간다? 잠시만, 일단은 밥 좀 라면에 발라먹고. 라면 왜 이래 맛이? 아이, 뭐 괜찮습니다.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뭐. 한 것도 없는데요, 뭐. 어? 레벨 2, 알렉산더. 일본 문명이 어떤가요? 일본 문명은 방어가 훌륭합니다만, 전투를 즐기실 땐 조금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방어는 괜찮아요. 그게 또 평화 유지 시간도 길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은 조금 답답할 수 있다는 점. 나중에 공격 나라하고 방어 나라하고 한번 나눠봐야겠다. 잠시만요.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이 배치는 누구든지 막을 수 있어요. 아, 이걸 모르시는구나. 이 배치는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절대 못 돌아가요. 적어도 방금 뭐 배치가 개망이네 뭐네 하시는 분은 절대 못 건드린 겁니다. 절대로 못 건드려요. 왜냐? 일단 저는 접속시간이 여러분들하고 틀리거든요. 하루 거의 12시간씩 접속했는데 언제 털리려고? 내 잘 때 겨우 털 수 있겠지. 제가 접속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는 배치를 안 해도 돼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아니 접속시간이 거의 가득이 12시간을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는 무슨 그냥 씹 저장고 던져놔도 돼요. 여러분들하고 틀리게 저는 천년 요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접률 시간이 틀려요. 저는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풀접이기 때문에 웃기고 있네. 다른 사람 봐줄게는 되는데 제 배치가 개판인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말라고. 여기는 그냥 올림포스야. 신의 영역이야. 절대로 털릴 일이 없어. 그리고 제가 지금 게임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짠! 부계정 또한 다 로그인해놨어요. 부계정 포함 본계정 털릴 일 없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1,2,3군단의 장을 맡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채팅 1,2,3군단 들어오셔갖고 그 뭐냐 채팅 치면 저한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뭐. 고작 적의 병사 따위가 두려울까? 부캐 하려면은 그 구글 계정 아시죠? 그걸 하나 더 파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 베이스가 한 번밖에 딱 안 털려요. 털어봐야 10만원 봐야 나오는데 저 그냥 나는 다음날에 100만원 벌래. 예, 라면 먹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10시에 라면을 먹고 있네요. 회복으로 문제예요. 만들 상관없어요. 페북, 그 다음에 트위치, 트위터란다. 트위터, 그리고 이제 구글까지 상관없습니다. 다 돼요. 계정도 만드는 걸로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아이, 말하면서 밥을 먹어서 그런지 계속 목에 걸리네, 밥이. 아. 아! 얼큰하게 좋구만? 아! 라면 국물이 괜찮네요. 아, 지금 삼양라면 먹고 있는데. 아, 괜찮네요. 지금 폰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요. 컴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세 계정을 한꺼번에 돌리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아,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길드 관리가 되죠. 아, 길드장은 절대 길드에서 벗어나면 안 돼. 사람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보자, 흥세 시대. 그러면은 스나이퍼 님도 제 계정 만들었어. 지니 모션은 두 개 이상 킬 수 있고요. 지니 모션은 그 컴퓨터 사용마다 한 100개도 킬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지니 모션 두 개 키고 블루스택을 하나 더 켰어요. 이게 블루스택은 게임에 렉이 안 걸리고 지니 모션은 약간의 게임이 버벅거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비추는 화면은 방송 비추는 화면은 블루스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니 모션은 제 부캐하고 제 다른 그 뭐냐 우리 길드 관리용 지금 부캐를 쓰고 있어요. 억수로 지능적으로 쓰고 있죠. 아, 이 정도 부모님의 길드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참고로 이번주 일요일날 우리 길드원 150명 성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게임에 할 의사가 없다 바로 강퇴 조치하겠습니다. CP 버티네요.
왜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산업시대 병사 17. 산업시대 처음으로 털어보는데? 어택! 산업시대 들어가자. 지금 최대한 가상 메모리 늘려놨고 그 뭐냐 부트 세스 뭐냐 세트 지금 설정해서 최대한 지금 CPU가 버티도록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렉 없이 돌아갑니다. 컴퓨터는 자기가 쓰기 나름이야. 13명으로 산업시대 충분히 깨네. 예, 밥까지 말아먹었습니다. 제가 12시에 밥 먹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한 배고파 10시까지 있으면 약 10시간을 버티면서 지금 방송한다 앉아있어 지금. 보자, 병사를 썼으니 재보충을 하고 가자! 아 미션은 제가 산업시대에 대해서 독일 국방군 채운 다음에 그걸로 쓸어버리려고요 그냥. 시대적 월등함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7명 빠밤. 제가 지금 무역품 받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무역품 한 600개가 필요해요. 포도주만 한 600개가 필요해. 제가 지금 하려는 걸 하려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 길드원들 분 중에 공지할게요. 지금 우리 길드원들 분들 중에 이 문장 다른 분들도 다 포함 누구든지 도미네이션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X자 문장을 만드셔서 우리 비행기 문장이죠? 우리 클랜 문장이에요. 이 그 문장을 만드셔서 제 방송국에 올리시면 요번주 일요일날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퀵뷰 717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참여하시는 분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분이 717 세 개를 들고 가시면 돼요. 이사 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X자를 만드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이 똑같이 말이야 똑같이 아닌거 무조건 수송품으로 이렇게 뭐냐 모양만 내면 됩니다. 이만한 우유 뭐냐 수송품을 안 쓰고 가만히 놔둔 사람이 있을까? 아 지금 한 명 올라왔다고? 잠시만요. 뭐야 한 명이 올라왔다고 지금? 잠시만요. 지금 한 명이 올라왔다는데? 올라왔네? 와. 페인이다. 뭐야? 얘기하자마자 바로 올라오네. 아, 그래요. 퀵뷰 1년치 뛰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올리신 분도 다 포함해서 일요일날을 뽑아 봅시다. 야. 한 번에 올려 한 번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 가지 모양이 있어 바로 올라오네요. 이 모양을 찍어서 카페나 아니면은 방송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과연 몇 명이나 볼지 몇 명이나 올릴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몇 시간 남았지? 숲 6시간 56분 남았고 타운센터 4일 훈련소 9일 아 그요 9시간 아이디 인증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이디 인증이요? 저 검보라고 어떻게 해보죠. 아 그리고 웬만하면은 방송국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검색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웬만하면은 방송국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심히 돌아봅시다. 자, 한번 볼까. 이것도 함정이다. 함정이다! 와이네? 그러면은 내가 가져가 주지. 어그로가 필요하겠네. 함정은 아닌데 저기서 수비병이 튀어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광역어그로! 자, 어그로 끌었고 자들이 이제 절로 다 가면은 나는 이곳을 터트리면 되겠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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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격파! 저는 앙코르 탈 겁니다. 저는 앙코르 탈 거예요. 앙코르 와트 신전 탈 겁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앙코르 와트 신전 타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 그리고 아르코팔레스. 아이씨. 갑자기 많이 꼬이네. 아크로폴리스. 그다음에 콜로세움, 그다음에는 앙크로와트. 앙크로와트 그 세 개의 불가사리 조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로 화약 타면은 앙크로와트 제작 들어갑니다. 내가 바로 제작하고 그래 먹고 놀아야지. 자, 12 볼까? 보자. 여기는 함정 있나? 없네. 가자. 위치로. 예, 어서 오세요. 오신 분들 화입니다. 어서 오세요. 추천과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클리어. 도로 업그레이드는 한 번에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도로 업그레이드는 한 번에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도로 업그레이드 이거 하면은 전부 다 도로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이거 도로 하나씩 해야 되나 하면 했는데 후반 가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14명! 14명 병집하고 14명 병집하고 25명 적당히 한번 나눠볼까? 21 22 딱 22명으로 딱 나눠지네. 한국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바꾸는게 낫죠? 일단은 계속 가보시니 나아요. 육포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하면 어서오세요. 아, 신기전 녹아요? 아, 그래요? 맞다, 신기전이 아까 받았죠? 아직 안 써봤네. 신기전을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슬슬 신기전을 테스트 해봅시다. 과연 우리의 자존심 신기전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아, 김영한테는 약해요. 그러면은 독일병사에다가 신기전 조합을 한번 써보자고. 두 개 여기는, 아, 예, 그럼 고전시대 한번 가봐야겠다. 고전시대 가면은 신기전 쓰면은 거의 썰릴 것 같은데? 자, 고전을 찾아서. 고전시대를 찾아서! 보자. 뭘까 없나? 중세네? 중세 요즘 독일 중세가 많다? 야, 신기전은 한국 특수 유닛입니다. 화약시대 패스. 한국 화랑이 이제 그 화약시대로 넘어가면은 신기전을 쓸 수 있어요. 그니까 안 좋은 건 없어요. 키우면 다 좋아요. 키우면 전부 다 훌륭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딱히 없습니다. 57 중세 이거 한번 건드려볼까?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잘 다 되어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아, 노포가 두 개나 되네. 일단은 패스. 고전시대. 고전시대라 제가 공격할 수 있는 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71 중국 고전시대. 별거 없구만. 화약시대. 화약시대 돌성벽은 레벨 4부터입니다 4부터 돌성벽이에요. 이정도 돌성벽만 둘러놔도 많이 쓸만하다는 점. 자 그러면은 시작합시다. 어택! 이번엔 영웅까지 출동한다. 와 뭐지? 엄청 센데? 와 야 신기전 쓸만한데? 와 적병사 녹는다.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건가? 저게 붕괴를 보고 있는데? 야, 역시 수비병한테는 세네. 야, 역시 세네요. 쓸만하네. 5만만 더 들고 후퇴해도 되겠다. 나머지는 뭐 그다지 의미가 없으니까. 역시 올 보병이라서 적을 어머니 함락시키는 거에는 좀 별로 안 좋네요. 뭐야 자금 아 밑에 자금성 있네. 올 보병이라서 그런지 적을 완벽하게 함락시키는 데에서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번엔 34명이에요 70명이 아니라 34명이었습니다 많아 보이죠. 독일이 세다니까. 생각보다 독일이 막상 전쟁에 들어가면은 숫자가 많아 보여요. 대부분 시대에 골드 써서 넘어가나요? 그냥 저는 전부 다 골드 써서 골드 이거 모으는 게 쉽거든요. 제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쉽게 돈을 금방 버실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초반에 중세시대에서 화약시대까지 넘어갈 때는 돈 13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고를 업그레이드하고 뭐 등등등을 하면은 더 들어가요. 한참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손꼽은 방법은 빠르게 돈 벌기 화적단 플레이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적단이 어디냐. 이게 가끔 가다가 이 타운센터가 밖으로 나와있는 분들을 가끔 가다 볼 수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만 잡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분들만 터는 겁니다. 자금성이 있으면 절대 안 되니 자금성 있는 거 확인하고 병사를 보내서 털면 돼요. 와, 잠만. 앞에 저거 뭐야? 야, 길드 병사한테. 아니, 중세 시대에 중기화병이 왜 있는 건데 도대체? 아니! 화약시대 때 왜 기관총벽 있냐고? 아 재훈련은 병사들을 다시 소집해가 아까 썼던 아들을 그대로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1명을 썼으면은 재훈련에서 11명이 뜹니다. 그러면 그대로 빨리 11명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안 눌러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털고 그거 털고 이건 요번에 실패했지만 제가 어제 그것만 털어갖고 아까 방금 또 150만원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방금 지금 화약시대 바로 탔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돈이 됩니다. 초반에는 거의 무조건 이 방법을 쓰시면은 금방 다음 테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저희 길들은
저런 게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자금성만 없으면 저 게임엔 바로 승리 나오기 때문에 병사도 이제 다 보낼 필요는 없어요. 독일 기준 고전 시대는 독일 기준 4명, 중세는 6, 7명, 그다음 화약은 10명, 그리고 산업은 13명 보내면은 씹어먹습니다. 씹어먹어요. 다운 센터 그냥 깨집니다. 아니 아니, 독일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사를 좀 더 얹으면 돼요. 한 다른 나라의 경우 1.5배 정도 더 얹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화약 시대 기 뭐냐 화약 기준 다른 나라를 한 10명 보내면은 15명 정도 보내면은 충분히 깨겠다. 딜량을 대충 보면은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났을 때 봤을 때. 자, BMTF 이게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길드입니다. 현재 1,2군, 1,2,3군단으로 나눠져 있으며 1군단이 탑이고 3군단이 2등이고 2군단이 지금 꼴찌예요. 조만간 2군단을 뭐냐 3군단은 이름을 바꿔버리겠습니다. 근데 독일 말고도 대충 일본도 돼요. 일본도 되고 웬만한 나라들은 다 됩니다. 일본은 독일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일본은 좀 쉽게 될 거고 독일보다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도 가능은 할 거예요. 이게 좋은 거는 한번 전투를 치고 오면은 어차피 그 뭐냐 양성을 찍어놨기 때문에 다시 병사들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가면 돼. 계속 돌 수 있어요. 전투를 계속 돌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메달도 모을 수 있고 무역품 그리고 돈도 모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자. 개몽시대 아마 일로 들어가면은 투석기하고 석궁마저 털릴 거고 패스. 그리고 이걸 터실 때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은 황천길 가는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불가사의 중에 자금성이 있다. 그럼 무조건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금성이 있으면은 곤란해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자금성이 있고 정중앙에 다운센터가 있다 그럼 무조건 넘기면 돼요. 얼마를 가지고 있던. 자 보자 중세시대 프랑스 64 정중앙에 있으니 이것도 넘기시면 됩니다. 중앙 일본 화약시대 제끼까? 한번 제껴봐. 아니야 돈 얼마 안 주잖아. 중세 가니까 돈독이 들어갖고 10만원 이상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거는 그냥 줍줍해서 가져가면 돼. 3명 매복함정이네. 와 매복함정이네. 야들 봐라. 메모 감정이 어그로 끌어보면 되지 뭐. 잠깐 왜 이렇게 돈이 안 나오지? 설마 농장에 있나? 농장에 그 뭐냐? 아 농장에 넣어놨구나. 왠지 털어도 안 나오더라. 네 기지만 털어도 돈이 많이 나옵니다. 타운센터를 털면은 다 틀리겠지만 최하 600원에서 15만원까지 벌 수 있어요. 타운센터만 공격한다면은 꽤나 잡잘하죠. 600원은 그니까 초반 몇 방 가끔가다 10만원 판 몇 번 터져보면은 금방금방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부담 없이 그니까 누구든지 즐길 뭐냐 쓸 수 있는 스킬 뭐냐 그 전술이라서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재무장을 한번 하고 지금 제가 지금 700대라 갖고 지금 실패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한 500대는 저런 놈들 많아요. 철기시대라. 철기시대 화랑 궁수잖아요. 궁수는 이게 건물 부순 데 좀 취약해서. 와 잠만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야, 사정거리 다 맞춰놨네? 와, 야들 봐라. 사정거리 다 맞춰놨네. 투석기 사정거리 다 맞춰놨어? 펑! 오토바이 돌격대 산업시대의 위험. 고전시대에는 무조건 저장고 올리시고 중세 타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중세 타시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5초 오토바이 돌격대 없었으면 졌다. 방금은 오토바이 돌격대 캐리입니다. 크, 산업시대 유닛 진짜 멋있다. 나도 빨리 산업시대 타고 싶어. 저도 빨리 산업시대를 타고 싶네요. 재무장. 잠시만요. 일단 제 부캐도 지금 관리를 좀 하고 캐라벤 3층 32,000 업그레이드 하고 다음 레벨 3 업그레이드 3 업그레이드 됐다. 이걸 통째로 다 관리하니까 할 게 많아요. 할 게 아주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혹시나 자기 그 배치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좀 하실 분 계십니까? 자, 어느 길드 이름 얘기해 주시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길드 뭐냐 이름하고 다음에 랭킹 얘기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다 하고 고전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 빨리 중세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내꺼요, 스나이퍼님은 볼 게 없잖소? 그리고 뭐냐, 타켓 다운 시켰습니까? 타켓이 아직 살아있던데? 스나이퍼님, 타켓은 어떻게 됐습니까? 봅시다. 아니, 스나이퍼님은 그냥 BMTF를 글자로 쓰지 않았어? 건드릴 게 없어, 건드릴 게. 딱히 건드릴 게 없습니다. 중간에 기름 지킨, 기름을 지키기 위해서 노포, 대포, 그리고 박격포, 그리고 포탑, 뭐냐 포탑, 그리고 보루까지 설치가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받으면 또 탱크도 나오잖아. 탱크도 나오잖아. 탱크도 벙커에서 탱크 나오잖아. 이건 뚫을 수가 없어. 만에 하나 뚫는다고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름만 안 뚫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나이퍼님은. 도라지 육선! 병사를 기부하고 좀 더 기다려보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네요. 아, 좋아 좋아 좋아. X자 2군에서 3군으로 가나요?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3군으로 가야 될 판이다, 이거. 그니까 3군단이 생각보다 더 세졌거든요? 더 세져갖고 독일 국가 중에, 국가 중에 독일이 좋나요? 독일도 괜찮고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로마도 괜찮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령을 보내주세요. 12명! 지금은 6명밖에 못 보내네. 하나 둘 셋. 야, 양성하는데 21분 걸려.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제 특성이 있는데 독일은 빨리 털고 빨리 나를 수 있어요. 빨리 털고 빨리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독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해갖고 산업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자, 확대. 몸빵용 감사! 아이, 몸빵용이라니요. 건물 부술 때는 훌륭합니다, 생각보다. 몸빵용이라니, 독일 병사 보고. 봅시다. D. D, S, P, A, D, O. 다음에, 길드명이죠? 아이센스 42번.
엥? 아, 두 번째 게 길드맨이구나? 엥? 길드가 안 나오는데요? 유령 길드요? 결과가 없대. 독일 중세 가면은 뭐부터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은 기병을 올리나요? 잠시만요. 기병 공격하는 사람들은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전술을 따로 따서 하는 게 좋습니다. 데스페라도 스파일링. 나왔네요. 49번인가요? 몇 번이었어? 49번? 자, 49번 내려. 와, 한참 내려야 되는구나. 49번 없는데? 몇 등이라고? 42번! 참, 40대는 기억했는데 말이죠. 아이 센서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완파를 하시려면은 기병대를 올리시고 이제 뭐 공병 몇 명, 그리고 보병,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성벽을 부술 때는, 와, 나쁘지 않네요. 로마 45 중세 시대인데 성문이 튼튼하네. 뭐냐? 혹시 돈을 넣으셨습니까?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좀 자본금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레벨 45에다가 성벽이 거의 18, 9면은 얼마 넣으셨어요? 야, 다른 거는 하면 아닌가? 성벽이 너무 튼튼한데? 지금 업그레이드 하실 건 하나밖에 없네요. 투석기하고, 그리고 지금 뭐 건설 중인 거는 수비대 건물하고 뭐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하고 계시네요. 대답하쇼! 성벽 7이요, 7. 딱 보면 견적 나오거든요. 레벨 45, 제가 레벨이 얼만데? 제가 레벨이 54인데, 성벽이, 교교 6인데, 하나당, 저게 20만짜리에요, 20만짜리. 오픈하고 바로 했다고요? 오픈하고 바로 하면 저리 돼요? 참고로 저도 오픈해서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을 4월달에 오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최근에 오픈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도로업을, 근데 그런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시간이, 그러니까 저분은 파밍을 정말 많이 하신 거예요. 정말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은 진짜 좀 넣으셨거나. 최근에요? 대단하네요. 잠시만, 그걸 내가 생각을 못했네. 진짜 열심히 키우셨네요. 잠, 아까 그 길드에서 42번이라 그랬죠. 잠시만, 그게 있구나. 그러니까 과금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집계수. 집계수 새로 보면 돼. 그럼 바로 나옵니다. 아이 센스. 집계수가 남들보다 많다! 그러면은 일단은 감사합니다.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집이 여섯 개네요. 저도 그 스타터팩 질렀어요. 예, 그러니까 집이 여섯 개 되더라고요. 근데 성벽이 하도 튼튼해갖고 뭐 굳이 방어 건물을 추가로 더 배치를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요? 중간중간 서거 구멍이 뚫려요? 하긴 뭐 아까 보니까 산업시대 보니까 넣을 건물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기름 넣어야 되고, 기름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더라고요. 기름을 그냥 무조건 넣어야 돼. 기름 그 안 넣으면은 이게 나중에 되면 기름을 할 수 있는 게 좀 많기 때문에. 도서관 업그레이드 한다고 돈이 하나 뭐예요? 그래요?
파밍을 더 열심히 하란께? 파밍을 하면은 뭐든지 해결됩니다. 함정이 들라나? 없네. 자, 싹 털어보자. 그렇지. 옹땅 썰어버렸. 거리 되나? 아, 거리가 안 되네. 패스. 예, 어서오세요. 자, 이런 병력 5명. 크으, 5명. 뭐, 만족합시다. 어, 이런 병력 5명 정도면은 뭐, 쓸만하지요. 근데 5일 동안 진짜 어떻게 기다리지? 4일하고도 20시간 남았는데? 화약? 어, 화약 시대로 넘어가야지. 화약으로 넘어가야지, 개몽으로 바로 넘어가든지 하는데. 이게 문, 이게 좀 빡신데? 어,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4일이라. 4일이라. 아니, 아니, 그니까. 약탈, 자원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요. 시간이 문제야. 자원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어, 4일. 업그레이드 시간도 그렇고, 업그레이드 시간이 좀 길다, 근데. 뭐요? 어, 4일하고도 20시간입니다. 화약시대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아, 개몽 근처 도 오지 마요. 알겠습니다. 와, 미쳤네. 4일하고도 20시간. 이제 겨우 겨우 4시간 지났습니다. 원래는 다 5일이거든요. 어, 제가 이제 4시간 플레이를 해서 4시간 지났어요, 겨우.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테크가 너무 오래 걸려요. 오우, 화약이다. 일단 잘 먹겠습니다. 야, 이번엔 좀 짭짤하게 챙겼다. 자금성. 어, 이번에 좀 짭짤하게 생겼어. 좋아, 좋아, 좋아. 철기시대도 약탈이 답이에요. 무조건 약탈입니다. 오. 앙크로마트 부수고 가야지. 부숴버려! 꽝! 야, 좀 많이 턴 것 같은데, 5만원 밖에 안 돼? 어머니야, 스나이퍼님은 산업밖에 안 잡히죠? 어, 산업밖에 안 잡히죠, 산업밖에. 와. 저기는 뭐, 그냥, 불족, 뭐, 불족 모드인가? 우리하고 게임이 틀린 것 같은데, 여긴. 개몽도 잡혀요. 아, 잡히긴 해요. 다행이네요. 일단은 저는 화약 갔다가, 어, 화약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좀 빡시게 한 다음에, 아, 개몽이나 산업이야? 그럼 저는 개몽까지는 뛰어야겠다. 겔라는 써봐야죠. 어, 개몽까지는 갔다가 이제 뭐 하든지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뭐 금방금방 될 것 같고, 돈 35만원에다가 성벽을 업그레이드 한다! 36만원. 야, 돈 그 짤짜리가 없어갖고, 어, 408원이 없어갖고 지금 업그레이드를 못해? 저걸 깔 순 없어. 오늘은 수송품이 잘 안 모이네. 옛날에는 억수로 많이 모였는데 요즘은 수송품이 잘 안 모이네요. 보자. 제가 합니다. 내가 클렌저를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는 클렌저를 대비해서 전투를 준비해놨어. 야, 진짜 정한되면은 이거 그 해야 되나?
저희는 지금 클랜전을 준비를 해놨어요. 전부 다 지금 얼마 그렇게 높은 레벨은 아니지만 특유의 단결성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야 뭐야 3군단하고 2군단하고 점수 차이가 1밖에 안나? 힘들게 400개인데 1군단에 자리가 없어? 자 여러분 3군단 만원이고요 그리고 2군단 만원 찾습니다. 패밀리 영광을 BM처럼 일주일이면 합니다. 일주일이면은 갈려가 중세 일주일이면 돼. 4군단 4군단 가야되나. 근데 4군단 제가 그러니까 3군단까지 더 확장을 안하면은 저희는 진짜 선수 150명을 다 확인해요. 200명 되면은 힘들어져. 어? 칠게 많아져. 아 제가 2군단 1위요. 옮겨요 빨리 1군단으로. 내래 동무 1군단으로 옮기라우. 매달 1000개요? 도대체 뭘 만들려고 그럽니까? 800을 맞춰놓은게 이게 실버라서 맞춰놨어요. 800을 실버라서 맞춰놨습니다. 800부터는 이제 실버거든요? 중세 10 파! 맞자자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보니까 스나이퍼님 중세가 안되면은 중세가 안되잖아요. 작업을 해도 천까지 못 올라와요. 중세는 돼야지 작업을 해야 천까지 올릴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중세가 아니면은 다른건 힘들겠더라고요. 다른거는 힘이 들겠더라고요. 힘이 막 벅차겠더라고요. 한 900대 아 900대에요 그럼 빨리 짐 싸갖고 1군단으로 옮겨요. 동무 1군단으로 옮기라오. 00입니다. 우리는 원년 멤버 그 뭐냐 그런 거 없는데 게임은 게임이고 패밀리는 패밀리고 끝. 만약에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잘려나가요. 죽을 각오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군단 분들 이제 곧 있잖아요. 이번 주 주말도 필요 없어. 정확하게 금요일날 족친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대숙청을 땡겨서 금요일날 저녁에 싹 다 확인하겠습니다. 150명 다 확인할게요. 해서 안 된다. 그냥 잘라. 400부터 길드 가입 가입하는데 자리가 없네요. 1군단으로 일단은 타시고요. 1군단으로 타시고 1군단으로 타시고 600을 올려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중세를 다 올려놔야 돼. 그러니까 1군단 기준점 중세 이하는 다 자릅니다. 중세까지만 살려둘 거예요. 나머지는 중세가 안 된다. 전부 다 50 이상, 40 이상은 체력 다 올려놔야 될 거야. 왜냐면은 지금 비상 걸린 게 뭐냐면은 3군단, 2군단하고 3군단은 따라잡히겠어. 그러니까 지금 3군단하고 2군단하고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거의 아 그 강화 중이면 상관없어요. 그거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길 그 마을 센터가 그 강화 중인지 아닌지도 다 확인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100% 전부 다 확인해서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봐봐 지금 현재 6641인데 3군단하고 2군단은 차이가 없어. 이럴 거면은 3군단에서 있는 사람들 싹다 2군단으로 보내는 게 맞아. 솔직히 여기서 무과금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 패밀리에서는 절대 불만 따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패밀리에서 뭐냐 패밀리가 언제부터 불만을 토로했다고. 당연한 걸 갖고 우리는 미친 집단이기 때문에 정말 경이로운 뭐냐 발전 속도를 자랑하는 거야. 패밀리란 이름이 가볍지 않아요. 파이팅! 막 달립시다잉? 우리는 달릴 때야. 이제는 좀 걸어봤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았겠다. 달려야지. 봐. 뒤지면 나온다니까. 불가능한 게 없어요. 된다니까.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요. 이제는 달릴 때가 됐어요. 이제 막 달려야 돼요, 우린. 보자. 5만 9천 13만원. 패스. 안 잘리려면 그라운을 쓸 수밖에. 막스. 그라운을 막스 심 되겠습니다. 보자. 중세시대 중국 패스. 별거 없구만. 시동 거시고 달립니다. 혁명 필요 없습니다. 혁명 없이 보면 바로 가. 굳이 혁명이 필요하진 않아요. 16 17. 들어가면은 보병대 쭉 나와 썰릴거고, 후방에는 털어봐야 별거 안 나올거고, 적어도 낙타에 몰려있는데 때려야 되는 얘긴데 낙타도 안에 다있고. 패스! 11만 3천원. 8만 9천원. 아 근데 우리 군단 확장해야되나? 3군단에서 확장하면 힘들어지는데? 일단 이번주까지는 3군단으로 유지하고, 3군단 세가지 뭐래 세개 군단 전부 다 물갈이 쫙 해야겠다. 됐어. 물갈이 좀 하면은 이제 뭐 답 나오겠지. 어택. 물갈이 조금 하면 나아지겠지. 야 반달쪽이다. 이거 뭐여. 후퇴하라. 식스. 병사는 6명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재훈련시키고. 와 근데 75칸까지 양성할 수 있으니까 제법 많이 남는다. 제법 많이 남네요. 조선이 나이스해. 그냥 조선이 나이스해. 조선 괜찮은데 왜. 화랑. 조선에 화랑 있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조선도 일단 뭐 우리집이 털리진 않겠지만, 공격받진 않겠지만, 일단은 기적들을 좀 소환해놓죠. 어차피 퀘스트니까. 저도 빨리 가서 개몬가 갖고 훈련의 축복 한번 써보고 싶네요. 자 타워의 축복. 그 다음에는 무기의 축복. 짐승의 축복. 짐승의 축복. 웬 짐승의 축복. 중세는 화약은 거의 다 부수고 댕겨요. 아 그래요? 보니까 근데 멋있긴 하더라고. 다 부수는 이제. 멋있어. 얼마나 옹대하든가. 어마어마합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병사 양성될 동안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아 그래요? 행보안이 조선인데 다 부수고 댕기심? 내가 왜 어떻게 앞을 보는 거야? 여러분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왜 군인은 아프리카를 못 본다고 생각하실까? 우리 패밀리는 쩌니깐요.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대초에 말도 안 되는 데서 아프리카 재방송을 보고 저희 패밀리 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패밀리의 영광을! 저희는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무조건 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면 됩니다, 우린. 우리는 하면 돼요. 무장이 하켄, 아, 그래요? 내일 한번 3군단 도전해볼게요. 화이팅! 아, 근데 3군단이 지금 자리가 없어요. 지금 3군단에서 지금 돼지들이 안 나와요. 1군단으로 올라오라니까 못 들어오고 있어. 보자. 패스. 패밀리의 영광을? 아, 진짜 전, 진짜 안 되면은. 난 확장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4, 5군단 1, 2, 3, 4, 5군단 안돼. 4, 5위는 부캐 지금부터 키워서 어느 천에 키워. 지금 또 돈 안 준단 말이야. 저번에는 크라운을 줬기 때문에 바로 확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못 키워요. 그러면은 진짜 군단장들이 생겨야 돼. 미친 일이 발생한다. 메달입니다. 400개, 600개, 800개예요 400개만 되면은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3군단에 돼지들이 안 올라와요. 올라오라니까. 4군단은 만들 수가 없어. 왜냐면 제 부캐가 두 개가 다예요. 지금 또 크라운을 지급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하루만에 또 클랜 만들려면은 길드를 만들려면은 빡셔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그냥 그거 하려고요. 좀 잘 그거 먹고 살라고요. 일단은 요번주 지나면은 전부 다 이거 제한선 500개로 만들겁니다. 모조리다. 500개? 500개 아니야. 500개는 무슨 씨 800개니까 다 800개 맞춰놔야겠다. 다 800개를 맞춰놔야겠어. 1군단, 2군단, 3군단을 다 800개를 만들어갖고 그냥 공평한 경쟁을 시작한다. 그니까 길드원들은 150명이 딱 적당해. 딱 내가 관리하기 편해요. 말하면은 진짜 우리 이거 대숙청 때 확인하다가 본장 다 볼판이야. 확인하다가 밑장을 다 볼판입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중세 이상 받고 이제 카톡을 의무화 시킬까? 아, 근데 150명이 카톡 모이면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이번 주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할 거예요. 관리도 확인해야 되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아니야, 분명히 저 3군단 2군단에서 노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잡아낸다. 잡아서 찢는다. 하다보면 분명히 나와. 분명히 나올 테니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화약 80, 레벨 80에다가 중간 열려있고 먹을게 뭐가 있는가. 화약 커맨터 밖에 있네. 굿바이. 자, 커맨터 밖에 놔두시면 털린다는 걸 내가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들어봐! 허허. 아니면은 이번에 화약 타고 화약 시대에서 좀, 아니다, 개몽 시대까지는 바로 갔다가 개몽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다 해야겠다. 업그레이드 하고 땅 넓히고 이제 BMTF 이제 보급품으로 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합시다. 군마다 단톡방을 나누라고요? 50명씩? 그럴까? 그것도 그건 나쁘진 않아 보여요. 우리는 뭐 패밀리 통합 카톡방이 있긴 하거든요. 거기로 다 때려 모으면 돼. 화약이 더 잘 벌려요. 그러면은 화약 가서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화약 가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아까 화약이라 그랬는지 개몽이라 그랬는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스나이퍼님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타케시 10도 짓던데